안녕하세요. FC서울의 수비수 김남춘입니다. 제가 2012년도 겨울에 여기서 신인 첫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제 2019년이 끝나가고 대한민국 최고의 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 엄청 신기하기도 하고 벌써 근데 나이가 또 이렇게 들었다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있는 기간 동안 리그 우승도 해보고 FA컵도 우승해보고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뭐 제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결승전에도 저희 팀이 올라갔었고 또 제가 또 참여하고 또 4강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정말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재계약을 해주셔서 정말 더 앞으로 더 헌신하고 팀에 그리고 이제 어느새 또 고참이 돼가지고 후배들이나 이제 잘 이끌고 그리고 이제 형들을 잘 다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제 임무인 것 같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끝나자마자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말레이시아 가서 시간 보내고 좀 진짜 푹 쉬었던 것 같고 운동은 이제 평일날 좀 조금씩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동계훈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도를 좀 더 올려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운동할 생각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재활을 할 때 이제 경기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은 저희 팀이 이제 관중들이 많아요. 정말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 경기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제 포지션을 3백 하운드를 보지만 양쪽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을 좀 많이 보고 나는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또 하니까 되네 잘하네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경기를 제가 뭐 복귀해서 4경기밖에 못했지만 팬분들이 있어서 정말 힘이 났던 것 같고 그 경기장에 항상 입장을 할 때부터 해서 뭐 몸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소름이 돋을 때가 많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래서 재활을 하고 이래서 복귀를 해서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했고 마지막 경기 같은 대구전이 수비수로서는 뭐 승리를 못했지만 무실점 한 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루어져서 결과가 정말 좋게 좋은 기억으로 이제 일단 제가 많이 파울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퇴장 아직 당한 거 없는 것 같아요. 경기를 뭐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뭐 경공적으로 경기를 결정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 끝나면 이제 비디오 분석 형들이 자료로 보내주고 헤딩 경합 승률이랑 이제 태클 성공률이 좋더라고요. 제가 높은 편이어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더 이제 집중하는 것 같고 경기장 운동할 때도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서울에 있는지도 좀 오래됐고 저 나름 좀 오래 있었던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제 데뷔 팀이었고 끝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경기를 오래 많이 못 뛰어서 정말 질문도 너무 많이 컸고 좀 작년에 또 제대해서 도움이 좀 많이 못 된 것 같아가지고 성적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내년 시즌은 정말 A씨의 진출권의 이제 목표가 아니라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게 팀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방향이 갔으면 좋겠고 그런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팬분들도 그런 거에 자부심을 느껴서 그런 강팀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고 제가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